3kg. 3kg 이렇게 와요. 이야. 미쳤다. 이야. 와,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제가 먹어본 전 통틀어서 1위입니다. 세상 모든 제철한 줄을 알려드리는 애주가 TV 참PD 홍사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녹진이 여러분. 자, 오늘은 2회는 네. 10월부터 살이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네. 이 겨우 내내 가장 맛있는 생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혹시 삼치 아시죠? 아, 사실 모릅니다. 참치는 에? 아는데 구이도 안 드셔보셨어? 네. 아, 그럴 수 있죠. 이제 고등어랑 약간 쌍벽을 이루지만 고등어가 늘 이겨요. 그런 생선이 있는데 네. 살짝 더 말씀드리면 비타민 D만큼은 네. 고등어보다 한 두세 배 높습니다. 네, 그런 생선이고 어쨌든 삼치도 매니아가 있거든요. 왜냐면 삼치는 크기 때문에 살을 듬뿍 먹을 수가 있어요. 네. 이거 구이도 안 드셔보니 그러면 당연히 회는 무조건 안 드셔보셨겠네요. 그쵸. 삼치회밖에 안 먹었어. 그러니까. 네. 삼치회가 솔직히 네. 호불호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은 네. 매번 생각나진 않지만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분명히 생각나실 거예요. 네, 그런 회고요. 이 삼치 중에서도 소중대가 있거든요. 네. 이 대삼치를 오늘 준비를 했어요. 아, 얘도 크면 클수록 맛있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크면 클수록 부위가 좀 많이 있잖아요. 네. 좀 기름기도 더 많고 담백한 부위는 더 담백하고 그래서 더 맛있는 건데 제가 일단 가져와 볼게요. 자연산이고 네. 전라남도 고흥에서 잡힌 거를 다 이렇게 손질해서 옵니다. 한번 얘가 한 마리예요? 한 마리 그대로. 와. 장난 아니죠? 자, 이렇게 해서 까면 3kg. 3kg 이렇게 와요. 와, 미쳤다. 자, 요거를 네. 일단은 여기 밑에 보면은 얼음으로 와, 얼음. 얼음 밑에 제대로 깔려 있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신선하게 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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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이야, 미쳤다. 이거는 그냥 네. 이대로 먹으면 돼요. 너무 좋은 방법. 이게 완전 좋아요. 플레이팅을 뭐 따로 할 필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야, 그냥 즐기면 깔끔하다. 된다. 이게 왜 한 마리냐면은 설마 매운탕 거리도 같이 주나요? 오. 어떻게 알았어? 손질한 거를 와. 이렇게 해서 4, 5인분 정도 되고요. 이게 65,900원입니다. 와. 그리고 이걸 구매하시면 초장이랑 이게 핵심이 이거거든요. 이 양념간장 먹는 거예요. 이거 거기서 주는 거예요? 네, 여기서 하나 주고 추가할 수도 있어요. 이야. 요거는 제가 다음에 보여드리고. 자, 삼치회는 그냥 먹는 것보다 네. 이 곁들여 먹었을 때 시너지가 폭발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네 가지 먹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니까 우리 녹진이 분들도 맛있게 먹는 법 한번 보시고 어떻게 먹는 게 가장 맛있었는지 솔직하게 그대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 더 맛있게 먹는 법 알고 계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댓글 좀 달아주세요. 이게 기본 재료예요. 야, 청양고추, 마늘, 김. 김은 조미김보다 네. 돌김인데 그냥 말린 김. 조미 안 된 김이 되게 좋아요. 자,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코스만 준비했는데 일단 오늘은 이거 마실 겁니다. 야, 대장구. 이거 집에 좀 오래 묵었어요. 네. 안 드셔보셨죠? 네. 많이 묵었는데요. 19년도에 생산된 거의. 일단 네. 소독 한번 하시죠. 네. 제가 홍사운드님 진짜 처음 경험하게 하는 거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네. 짠! 참, 참, 참! 깔끔하네. 괜찮은데요? 자, 일단 요거 같은 경우는 네. 가운데 요거 네. 하나 들어보세요. 초장에 한번 찍어서 드셔보세요. 초장이 되게. 처음 먹어보는 맛일 겁니다. 아, 진짜 얘는 입에서 사르르 녹네요. 녹는 맛. 약간 쫄깃이 아니라 씹는 순간 이렇게 스물스물하면서 바로 사라지는 그런 느낌. 그래서 어르신들이 진짜 회 이거 좋아해요. 진짜 이가 네. 없어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씹다 보면은 약간 또 이제 향긋함이 있고. 네. 하나 더 드셔보시죠. 맛있네. 다른 부위 살짝 찍어서. 이 녹아내리는 매력.
생각보다 비리거나 네. 뭔가 이게 특별한 향이 있진 않죠. 맞아요. 저 사실 아까 고등어랑 친하다고 해가지고 어? 비린 거 아니야? 약간 이 생각 했었거든요. 근데 비린 맛이 하나도 없는데요? 없어. 어떻게 보면은 약간 밍밍할 수 있어요. 달달하거나 이런 건 좀 덜 하거든요. 제가 이제 지금부터 시범 보여드리겠습니다. 1번 코스, 파채 코스입니다. 파채? 네. 양념을 해. 파채랑 양파예요, 참고로. 네. 이거를 조물조물해서 이제 김을 올리세요. 김. 간장 찍어서 올리세요. 이렇게 올리시고요. 요거나 취향껏 하나씩 올리겠습니다. 네. 이거를 이렇게 넣어서 참. 뭐야? 뭐야? 완전 그냥 다른 음식이 돼버렸는데요? 뭐야 이거 진짜 맛있다. 이렇게 먹는 거예요. 김이랑 가장 잘 어울리는 생선 중에 하나예요. 근데 사실 그 보통 회를 이렇게 싸먹으면 얘 존재감이 막 있잖아요. 네. 근데 얘는 씹으면 씹을수록 이게 부들부들거리면서 이제 다른 애랑 막 섞이거든요. 그게 매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오히려 약간 이런 같이 넣어먹는 애들의 맛과 훨씬 더 잘 섞이는 것 같아요. 그냥 한 입안에. 몸이 돼버려. 네네. 진짜 세상에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이 많다니까요. 진짜 많네요. 같이 한잔 하실까요? 아, 갑시다. 참. 너무 맛있다. 파채를 꼭 해야 되겠네요. 파채 미쳤죠? 네, 미쳤다 진짜. 다음 조합은? 네. 여수하면 뭡니까? 언니요. 여수하면 언니가 맞긴 해. 네네. 근데 김치로는 바로 이겁니다. 아, 갓김치. 아, 야. 이것도 네. 김 베이스예요. 아, 뭐든지. 김을 많이 준비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삼치랑 김은 베이스예요. 이파리도 좋지만 요 파란 부분을 넣으시는 게 좀 더 맛있어요. 이런 거요? 네, 그런 거. 짠. 드셔보시죠. 리액션 보고 싶다. 아, 이게 이유가 있네. 다 있다니까, 이유가. 짱이에요? 응. 갓김치 특유의 그 향이 있잖아요. 약간. 알싸한. 알싸하고 약간 와사비스러운 뭔 그런 향이 있는데, 딱 씹자마자 그 향이 입안에 쫙 퍼지면서 이제 삼치가 딱 들어오는 거죠. 와. 맛있다. 진짜 미쳤다. 그죠? 이야. 파채도 진짜 괜찮은데 갓김치가 이야 너무 솔직히 파채에서 끝냈으면 파채가 제일 맛있는 줄 알고 네네 그쵸 끝냈을 거예요. 근데 이 다음이 있다는 거 갓김치 다음에 또 있어요? 아 다음 또 있죠. 허할 때 먹어야 돼 다음 거는. 아 그래요? 네 그게 코스예요. 이게 65,000원 정도 하는데 저는 전혀 비싸다는 생각이 안 드네요. 또 너무 괜찮은데요? 반장 가시죠. 참 ASMR로 한번 들려주시면 안 돼요? 입 열고 소리가 다르네, 씹는 소리가. 근데 여러분들 제가 오늘 경험해본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갓김치가 지금까지 제일 맛있긴 하거든요. 근데 파채랑도 한번 드셔보세요. 이게 사실 완전히 다른 맛이어가지고 파채는 좀 상큼한 맛이 있잖아요. 네. 갓김치는 깊은 맛이 있고 알싸한 깊은 맛. 깔끔. 만족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이제 다음 버전 갑니다. 다음 버전은 바로 짠! 의아하실 겁니다. 근데 여기다 밥을 추가한다고 뭐가 달라져요? 아이 보여드릴게요. 자, 김을 드시고 네. 밥을 있잖아요. 밥을 여기다 이렇게 넣으세요. 그냥 밥이에요? 그냥 맨밥이에요. 햇반. 뭐 달라지는 건 없어요. 대신에 네. 이거를 솔직히 한 두 점 정도 하는 게 좋아요. 이거를 듬뿍 찍으세요. 듬뿍. 이렇게 적시듯이. 네. 이렇게. 여기서 끝내도 되는데 한 번 더 네. 찍으세요. 이렇게 김을. 아. 요 입구를. 이렇게 하고 한 잔 먹고 가겠습니다. 네. 짠! 참! 드셔보세요. 이게 탄수구나. 이건 이제 식사.
이렇게 가니까 약간 밥도둑이 돼버리는데요. 와, 이제는 다른 개념이에요. 안주 개념이 아니라 식사네 이거는. 식사. 아니 그 사실 맛있는 김에 갓집은 밥 딱 올려가지고 맛있는 양념장 찍어 먹으면 무조건 맛있잖아요. 맛있어. 맛있고 맛있는 게 합쳐졌는데 얘가 거기에 부스트를 딱 걸어주네. 걸어주죠. 네. 아, 너무 맛있다 진짜 이거. 여기서 묵은지 하나씩 넣는다. 약간 밥 퍼먹고 싶어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그냥 먹었잖아요. 그냥 먹기 대 김이랑 파절이. 세 번째가 김이랑 갓김치. 네 번째가 김이랑 밥이랑 양념가짝 마늘고추. 네. 홍사운드의 선택은? 1, 2, 3, 4. 아, 1, 2, 3, 4 뭐예요? 1, 2, 3, 4는 좀 너무했나? 너무했죠. 근데 일단은 2, 3, 4가 미쳤습니다. 네. 다시 한번 먹어볼까요, 초장을? 한번 드셔보세요. 뭐야, 이거? 아까 제가 이거 먹고 맛있다고 했나요? 네, 괜찮다고 했죠. 마달못이었네. 아. 우리가 100% 이거 먹으면 남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삼치전을 만들어 볼 겁니다. 일단 삼치는 원래 구이가 또 기가 막힌 거예요. 아. 일단 남은 삼치를 여기다 넣으시고요. 네. 밑간을 좀 해줘야 돼요. 네네. 삼치를 으깨주세요, 이렇게. 아, 으깨요? 네, 으깨야 돼요. 왜냐면 삼치가 아시겠지만 부드럽기 때문에 네. 이게 으깨집니다. 지금 으깨지는 거 보이시죠? 아. 네. 여러분들 됐죠? 이렇게 으깬 다음에 야채. 네. 집에 있는 거 그냥 다 때려놓습니다. 파하고 양파, 네. 뭐 당근 있으면 당근 넣어도 되고요. 부침가루는 네. 여기 안에 네. 마늘가루도 들어가고 양파가루도 들어가고 여기에 소금도 들어가고요. 여기 양념이 다 돼 있어요, 사실. 그래서 부침가루로 하면 뭘 해도 맛있습니다. 계란을 넣어야 됩니다. 두 개 다 넣어주십시오. 아이고, 마음이 약해서 너무 세게 해도, 한번 세게 해도 됩니다. 머리가 엄청 폭신폭신하시네요.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예요. 자, 이렇게 넣으시고 네. 물을 조금만 넣습니다. 와, 아니 전 옆에서 이제 냄새를 맡고 있잖아요. 냄새가 끝판왕입니다, 벌써. 이제 12월이잖아요. 근데 12월에 못 오실 수 있으니까 우리 녹진이 형님, 누님들, 네. 우리 동생들한테 설마 올해 인사 올해 인사 한번 해주세요. 형님, 누님, 그리고 많은 녹진이 여러분들, 삼피디님 1년 동안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제가 대신해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출연할 때마다 항상 솔직하게 진심으로 말씀드리니까요. 제가 맛있다고 하는 거는 믿고 드셔도 됩니다. 맞지. 건강하시고 내년에 또 대박나는 그런 하루하루 더 보내시라고 건배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참참! 참참참! 이야... 와,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이거거든. 이게 제가 먼저 먹어보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먼저 한번 드셔보세요. 아, 그렇게요? 먹어봐. 이야, 이겁니다 이거. 와. 와. 진짜. 미쳤어요. 야. 진짜. 네. 제가 먹어본 전 통틀어서 1위입니다. 진짜? 진짜. 그 정도로? 네. 너무 극찬인데? 아니, 너무 맛있는데요? 아니, 감탄밖에 안 나와요. 너무 맛있는데요? 홍사운드님이 그 생선전 안 먹는다 그래가지고 아, 걱정했는데 맛있게 먹으니까 아, 다행. 아니, 진짜 신기한 게 그 생선전들의 그 생선향? 비린향 이런 거 있잖아요, 솔직히. 네. 동태전도 좀 있잖아요. 아예 없어. 이거는 이제 어묵처럼 다 믹스가 됐기 때문에 그런 맛이 안 납니다. 맛있는 맛이 나요. 자, 여러분들 막잔하고 최종 리뷰 가도록 하겠습니다. 짠! 참! 자, 오늘은 이제 삼치의 철입니다. 그래가지고 삼치회를 제가 예전에도 했지만 아직도 안 좋아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삼치 홍보 영상, 네. 내돈내산으로 하는. 그래서 처음 드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이거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죠. 네. 100만 유튜버시잖아요. 아, 그럼요. 저도 100만 유튜버기 때문에 이거 뭐 거짓말할 수도 없고 내돈내산으로 솔직히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11월이 되면 한번 시켜야 됩니다.
아. 끝! 진짜. 끝이에요, 진짜. 네. 이제 요거 촬영 끝나자마자 저는 시켜서 빨리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이게, 네. 이게 일반 회처럼 막 3일에 한번 땡기고 이건 또 아니잖아요. 맞아요. 맞죠? 약간 별미 같은 느낌으로. 네, 별미. 그래서 저는 1년에 한 번씩 먹거든요. 그래서 오늘 1년에 한 번 중독자 한 명 만들었습니다, 제가. 저는 바로 그냥 먹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제철 안주 맛있게 먹방도 하고 정보도 알리는 영상 원하시면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도 하나 달아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삼치를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알려주세요. 그거 보고 가족들이랑 먹을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홈사운드님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안녕. 녹화는 여기까지. 지금 주문을 해야 되겠어. 왜? 집에 가서 가족들이랑 먹게. 왜냐면 이거 영상 올라가면 또 막 일주일, 2주일, 한 달 기다려야 될 수도 있어. 아,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저 내 돈 내 산으로 제가 산 거라 좀 몰라요. 아, 저는 네. 일단 지금 주문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